정세균 총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힘을 실어줄 때다, 추미애. 검찰개혁의 일선에서 총알 맞고 있는 사람을 장수에게 이런 말은 쓸데없는 얘기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추미애 장관도 말을 좀 조심하고 점잖게 하고 윤석열도 네, 자중하라 필요 없는 얘기죠. 자신에게 필요했어요. 본인의 정치 행보나 대권 행보에 누가 봐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국무총리로서 장관들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이 일선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전 사령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에게 너 좀 살살해라. 이런 말은 본인의 정치 어떤 위상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가 무너지면 바로 청와대예요. 법무부가 무너지면 청와대인데 아무리 국무총리라 그래도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단일 대우로 힘을 실어줄 때예요. 저는 정세균 총리가 이건 오바했다고 생각해요. 정세균 총리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민주당 쪽에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문제는 공백이 너무 길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낙연이 당으로 들어와 세력을 하겠다 했지만 반대로 정부로 들어가서 총리라면서 민심을 얻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구에 바로 내려간다든가 즉각적으로 했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정 총리가 뭘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마디 세고 본인의 대선 행보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그렇죠. 추미애 잘하고 있다. 이 행정부의 수장답게 내가 지금 내각을 통제하고 있고 법무장관도 내 밑에 있다. 추미애는 날 대신해서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고 네, 그렇게 딱 얘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미애 공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스스로 안 되면서 둘 다 조용히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초등학교 때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맞았고 누가 때렸는데 선생님이 둘 다 가만히 있어 이러면 화납니다 보는 느낌이 지금 저 완전히 부당한 이미지를 갖게 됐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만큼은 좀 흔들린 게 아니었나 마음이 흔들려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과하면 좀 흔들리잖아요. 4.15 총선 때 사실 정세균 계가 많이 망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로 4.15 총선 때 정세균 계가 거의 국회에 많이 못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입지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국민들이 핫한 싸움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압하는 모습이고 우리 그래서 우리가 통쾌하게 생각을 하고 저쪽에서는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웃긴 거예요. 우리 민주지형에서 볼 때는 윤석열과 대통령의 싸움은 가장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 윤석열이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윤석열이 싸우는 모습은 급도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앞서서 윤석열을 법무장관의 지휘권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림은 좋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추미애를 무시하고 대통령과 맞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행보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추미애와 맞선다 그러면 아 지네끼리 그 어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마자 월성원전학을 그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청와대를 겨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를 응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패싱당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면 바로 청와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세균 총리가 자기가 국무총리에서 물론 장관들에게 뭐 한마디는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봐도 정세균을 추미애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급으로 봐요. 뭐 거의 정치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국회 정치 뭐 의원 수 다선도 5선이죠 둘 다. 15대 때 같이 영입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하여튼 정세균 장관은 정세균 총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힘을 실어줄 때다 추미애. 검찰개혁의 일선에서 총알 맞고 있는 사람 장수에게 이런 말은 쓸데없는 얘기다. 너무 돋보이니까 샘도 좀 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지 뭐.
정세균이가 법무부 장관 하고 싶었던가. 아. 여러분, 가장, 정치인은 가장 핫한 데에서 네, 싸움을 그쵸?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네. 기업가 출신은 들어갈 명분이 없으니. 산자 분야 이런 쪽에서는 자기가 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쪽은 사실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관련돼서 기여한 바가 당대표가 크냐, 국회의장이 크냐, 그 얘기하면서 자신 스스로 얘기할 때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그 문희상 의장이 있었으면 그거 제대로 처리됐겠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달해서 세균맨을 우리가 좋아하고 참 아꼈었는데 지금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결국 한 팀으로 복구게 되고 이분이 웃어가면서 미소 띈 얼굴 보면 희망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데 추미애 장관은 사실 지금 일부러 구렁텅이로 내려가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싸우다 보면 돈에 더러, 손에 더러움이 묻게 돼 있고 아이 추미애 피곤해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정세균 총리는 중도 쪽에도 아무래도 좀 호소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 다 피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저쪽 후보로 가실 것도 아닌데 아,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정세균을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정세균 총리는요 배신을 안 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정치를 보면 항상 대권의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항상 바로 자리를 잡아주신 분이지 안철수 같이 갑자기 애들 쑥 데리고 훅 나가고 이런 짓 안 하시니까 잘못한 건 우리가 비판을 하되 정세균 총리도 우리 민주주의의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우리가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은 지금 힘을 실어줄 때다. 그런 여론 형성은 중요하지만 정세균을 막 공격을 하고 그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항상 문재인 대통령 때나 우리 민주주의에서 늘 자리는 똑바로 지켰던 분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요맘때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많은 내부 인사들이 삐죽거리면서 온갖 얘기했잖아요. 정세균 총리 얘기했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어른으로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정세균 총리도 국무총리 하면서 대선 후보 나가고 싶었던 분이에요. 2012년서부터 국회의장을 해서 그 꿈 접었나 했지만 너무 젊어.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명단에서 껴보고 싶은 우리가 그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경제를 잘 살리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세균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주목을 너무 못 받아. 막말로 윤석열 말도 못 받으니 본인이 조금 몸다르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하반기 국무총리도 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지. 요즘 우리들이 또 심사가 안 좋아서 누군가 뭔가 하나 건드리면 다 댐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세균 대권 욕심이 있어서 저런다. 정치인이 대권 욕심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정신들이 뭘 하고 싶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박용진도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세균 지정치한다. 아 정신이 자기 정치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원색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